성공은 뭐 드나요? 아, 성공하면 저희가 10만 원 내에서 원하시는 물품을 바로 주문해 드려요. 너무 앉아있어요. 저희 팀 보통 잘 안 앉아있는데 양이 막 들고 좀 돌아다니고 아니 돌아다니시는데 지금 뭐 때문인지 다 앉아있어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네, 홀딩스 ER팀 나성경 과장입니다. 김 과장님, 과장님 사고 촬영 또 안 해요? 그 스마일러? 다음에 언제? 내년 초에? 아, 아니 보드게임 메이커라고 보드게임을 만드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진짜 보드게임 자체를 만들어. 근데 이게 우리 회사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연금술이라고 전통주 만들기 하는 동아리 있거든요? 여기 두 개 되게 특이해서 두 개 다음번 사고 촬영 할 만한 것 같은데? 문득 생각나서. 응, 오케이. 차장님, 우리 작년 12월에 했던, 뭐, 이벤트 같은 거 있나? 작년 12월? 네. 작년에 이맘때 했던 게, 종무식 열심히 준비를 했고, 스타버스 운행 시작했고 요런저런 일로 바빴지.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일 잘하는 습관 캠페인 이런 거 하고 있었네. 맞지? 기억나요? 일 잘하는 습관 캠페인 하고 있었던 거? 그거 사내 캠페인 하느라 우리 죽는 줄 알았다 진짜. 기억나지? 아 진짜 이 회장님, 퇴근하고요? 퇴근하고 커피클 모임이요? 아, 사내에서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아니, 이따가 이게. Nope.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거나 하루 종일 자유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많은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날이 사실 있는 회사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입사를 하고 나서 2년 동안 이런 일을 진행해 왔었고 2년 동안 일을 했었죠. 제일 즐거운 날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 잔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날, 축제의 날이죠. 네, 그런 점이 굉장히 특별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만의 시그니처 문화예요. 일단 아이디어가 있고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 정말 되고 요새 취업이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1년도 제가 지금부터 떨어졌는데 제가 2년 지금 입사를 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많이 지원해주세요. 재밌고 좋은 회사예요. 진짜 안 들켰어요. 말씀 주셔가지고 네. 네, 축하드려요. 아무도 저희를 관심이 없고 위기가 있었지만 아, 네. 위기는 극복하면 된다. 네. 좋은 표현을 혹시 그런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저요? 저 악보. 아, 제가 피아노 동아리를 하는데 악보를 비싸서 못 사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악보를 사고 싶어요. 이한팀의 나선경이었습니다.